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A조 파트너와 함께 준자강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넣고 눈앞으로 공이 왔지만 애매하게 타구하며 상대의 강한 드라이브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을 밑으로 떨고 템포를 늦췄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제 후위에서 스매싱 이후 커트를 하는 플레이가 습관이 되어 상대의 드라이브 수비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파악할 여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 몸쪽으로 공격하며 유리한 상황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선으로 강하게 밀고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을 놓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갑작스런 드리븐 클리어에 상대 선수들이 서로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네요. 이땐 짧은 드롭일 경우가 큽니다. 네트 앞으로 빠르게 전진할 준비를 합니다. 파트너가 후위 공격을 할 때에는 라켓을 들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 라켓이 많이 내려가 있네요. 지금도 상대 선수들이 가장 수비하기 좋은 코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매싱 코스를 공략하는 연습을 따로 해야겠습니다. 드롭이 네트 위로 너무 떴습니다. 이렇게 뜬 드롭 이후에는 공격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조금씩 수빗이 무기 중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들이 조금씩 경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은 최대한 상단에서 타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강하게 타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위에서 파트너가 드롭을 했습니다. 이럴 땐 상대 선수의 헤어핀을 견제해줍니다. 서비스 넣고 직후의 동작입니다. 무게 중심은 낮추고 있지만 라켓은 내려가 있네요. 실점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스매싱 이후 대각선으로 높게 떴네요. 커트로 다시 공격권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늦추고 의미 없이 백핸드 클리어를 쳐버렸습니다.
네트 앞에서의 리듬을 생각하며 플레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솔직히 경기 중에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간으로 애매하게 떨어지는 공입니다.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육안으로 쉽게 보입니다. 강성호 선수도 네트 앞으로 확 이동하는 모션을 주며 상대 선수들도 네트 앞으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합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드라이브로 처리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라켓을 들며 한쪽으로 오는 드라이브 대비를 해줍니다. 조금씩 훈련과 영상 분석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역시 기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확실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